투자가 한다면 서동구의 투코스. 안녕하세요. 서동구 투코스 진행의 장희율이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와, 정말 우려와 기대가 공존했던 5월이 오늘은 이렇게 또 마무리를 했습니다. 5월 시장을 좀 견뎌냈던 여러분 투자자라면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생각도 하셨을 텐데 소장님, 5월을 좀 어떻게 보셨을지 좀 궁금합니다. 5월에 가장 미국에서 넘어온 격언인데 우리나라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셀인메이라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미국도 뭐 셀인메이가 아니고 바이메이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세한 말씀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진짜 너무나도 마음 고생 많이 하셨고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5월에 또 이 기쁨을 누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5월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 또 중요한 시점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좀 시장에 대해서 잠시 뒤에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엔비디아발로 IT의 반도체들도 좋았는데 이 종목도 정말 슈팅 화려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스페타시스, 네. 소장님. 와, 한 달 전에 이거를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알고 얘기를 해주신 건지 성장을 너무 빨리 하셔서. 제가 방송을 할 때 여러분들께 이거와 관련된 내용도 말씀을 드렸고 네. 결국은 엔비디아의 납품원하고 있는 이 PCB 쪽과 관련돼서 대장주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 부연 설명도 드렸는데 사실은 4월 4일 날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떻게 보면 뭐 한 두 달여 만에 급등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본격적인 슈팅은 뭐 불과 뭐 2주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1차 목표가 12,000원 설정해 놓은 상태 속에서 오늘 2차 목표가를 높이는 이러한 또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앞으로의 이런 움직임도 그리고 이 이스페타시스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들 강의 시간에 아주 좋은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강의도 여러분들께 해드릴 테니까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하고 또 어떻게 시장이 조정과 하락이 연출될 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아주 교과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엔비디아발의 뭐 수혜주 하면은 단연 이스페타시스인데 일봉, 월봉, 주봉 차트를 살펴보시면 저점 너무 예쁘게 올라가면서 우상향 곡선 그립니다. 과연 이 종목을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보유하신 분들, 신규 매수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 잠시 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마지막 거래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내 종목은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힘들어요 하시는 모든 분들 저희가 힐링 상담소 열어놓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에 가장 궁금한 내용들 지금부터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꼭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과 공부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공부방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자, 노란톡으로 들어올 수 있는 QR코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핸드폰 렌즈를 누르시고요. 여기 카메라 가까이.
네, 서동구의 투코스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답답했던 나의 종목의 고민들 지금부터 여러분들 남겨주세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궁금한 사항도 추가적으로 덧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얘기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월이 참 기대감과 우려감이 공존했던 한 달이었다면 이 한 달을 또 어떻게 바라보셨을지 소장님의 또 시각이 궁금하지 않을까요? 소장님, 오늘 그리고 또 5월달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5월달 제가 여러분들하고 방송을 하면서 네. 5월 2일 날이었었죠. 상단과 하단 그리고 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여러 섹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중반만 해도 아이고 이거 뭐 저점 또 깨우는 거 아니야 걱정도 했었어요. 근데 이 부채 협상과 관련된 부분들의 이 문제가 결국은 답정로라는 우리가 말을 할 정도로 순항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봤고 거기에 이제 예상치도 못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엔비디아 실적과 관련돼서 다 하향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고 앞으로 2분기도 시장이 깜짝 놀랄 정도의 뭐 50% 이상의 매출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완전히 뭐 모든 어떤 불확실성이라든가 불안감 이런 것이 엔비디아 하나로 정리가 돼버리는 한마디로 5월달은 엔비디아의 달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 훈풍을 우리 시장도 받아들였고요. 결국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양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상승 양봉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데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연속 양봉을 보였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사실 1월부터 아주 큰 양봉들이 1월, 2월, 3월 동안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 엄청난 조정과 함께 큰 도지형이 나왔고 이번 달에 다행스럽게 꼬리를 달아주면서 바디는 작지만 양봉이 나왔다라는 거.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6월달 장에 대한 기대감을 코스피보다는 오히려 또 코스닥이 그동안 좀 쉬었다, 조정 보였다 이런 측면에서는 기대를 또 갖게 해주는 네. 이러한 요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서 시장의 흐름이 말이죠. 오늘 사실은 어저께 우리 SK하이닉스가 아침에 갭상승 나와주면서 음봉으로 끝났잖아요. 오늘도 뭐 삼성전자와 함께 같이 하락을 보였지만 나스닥 시장의 모습이 어저께 하이닉스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럼요. 예, 그걸 여러분들 네. 참고를 하신다면 오늘 뭐 코스피 시장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이 자연스럽게 숨고르기 해준 것은 오히려 더 가기 위해서라도 아름답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게 쉬니까 다른 것들이 못 가는 게 아니라 조정을 보였던 자동차 쪽들이라든가 2차 전지 쪽들이라든가 그리고 또 같은 IT 내에서도 반도체 일부 종목들 또 PCB 쪽들 이런 쪽들로 어떤 틈새가 이루어질 네.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6월에 대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중심이 되면서 IT 소부장이 블랙홀처럼 자금을 빨아들였던 것이 조금은 분산 효과가 6월 달에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관점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그러다 보니까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에코프로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주죠. 바로 대장주 역할을 해주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하방을 잡아주면서 물론 뭐 과거에 지금 모습을 보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급등하는 뭐 10% 이상씩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이러한 모습들은 아닙니다만 이 하방을 이렇게 잘 잡아주면서 뭔가 이 다이아도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다이아의 이 사이즈도 볼륨도 작아지면서 선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시그널도 빨갛게 나와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오히려 가격 조정 이후에 조금 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또 2차 전지 쪽들이 쉴 때 움직였던 게 자동차였잖아요. 자동차 중에서도 그렇죠. 날렸어요. 그러한 것들이 연출이 됐는데 그중에 부품 관련주 중에서는 덕양산업이 아주 큰 랠리를 보여주었다가 얘도 5월 초에 조정 이후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다시 어느 정도의 가격 기간 조정을 마무리 짓고 오늘 또 조금 거래도 증가가 돼주면서 올라서 주었다라는 거. 뭐 직전 고점을 뭐 바로 돌파하지는 않더라도 이런 부품단들의 어떤 상승도 다시 한번 반등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또 이스페타시스를 따라가는 건가요? 코리아 서키트 네. 이 종목도 오늘 나름대로는 물론 뭐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과정들이 필요하니까 꼬리를 달아주는 이러한 모습이지만 안정적인 어떤 상승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걸 염두에 둔다면 한번 조금 더 숨고르게 해주면서 들어누웠다가 이격도 이제 좀 좁혀야 되겠죠? 이러한 과정에서 본다라면은 16,000원 이하라든가 16,000 초반
초반 자리에서는 코리아 서킷 같은 종목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리아 서킷뿐만 아니라 뭐 에코프로, 덕양산업 등 특징주로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다행인 것 같아요. 반도체 수급 쏠림이 시장의 변수가 될 텐데 지금 이런 게 좀 분포가 되고 있는 상황 긍정적이고 코스피에 대한 3000선에 대한 이제 돌파의 가능성에 낙관론도 나오는 시점인데요. 6월 시장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 여기서 좀 정리해보고요. 이제는 또 공략주로 말씀해주셨던 이 스파타시스 과연 얼마나 또 수익률이 꽝충 뛰어올랐을까요?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죠. 자, 그렇습니다. 이 스파타시스, 엔비디아 발의 수혜주로서 정말 계속 등장하는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좋습니다. 고가 기준 수익률은 61.1%. 계속해서 더 바라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지금 보유자분들만 가지고 가야 되는 종목인 건지, 궁금증 좀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주가라는 것이 바로 그냥 상승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있고요. 제가 또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 경우에도 그러나 일정하게 하락한 이후에 재상승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뭐 그냥 별 상승도 없이 저점 깨고 계속 하락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페타시스를 제가 4월 4일 날 말씀을 드릴 때 가장 키포인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PCB 업체 쪽에서도 저평가돼 있는 PR 밴드가 뭐 그 당시 때 뭐 6배, 7배 이렇게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러한 그 과정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 관련주로 엮이기 시작했던 그런 모습들이었었습니다. 자, 잠깐 차트를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캔들을 없애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가가 이제 빨간 다이아가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던 것이 3월 말부터였습니다. 그리고 1차 상승을 주고 눌림목을 주면서 바로 요 4월 4일 날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 이후에 이러한 상승 흐름이 잘 이어지는데 거래도 좀 실려주려도 했지만 슈팅이 나오질 못했어요. 이제 만약에 슈팅이 나왔다면 12,000원은 뭐 바로 금방 갔다든가 그리고 숨고르기 해주면서 다시 또 이러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파란 시그널과 파란 다이아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가 있겠죠. 이따가 여러분들 강의 시간에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지만 난 이거 뭐 투코스에서 서동구가 얘기했으니까 난 무조건 믿을 거야. 네. 좋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있죠. 뭐 홀딩 하셨으면 네. 그냥 이 수익을 다 만끽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아니다. 내가 매직 차트에서 매직 솔루션에서 이런 단기적으로 파란 다이아로 전환되거나 파란 시그널이 나올 경우는 일차적으로 유형 관리를 해야 되니까 매도했다가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잡았다면 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었던 그런 흐름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하나 우리 장 하나도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아까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주봉의 모습을 보시면은 일봉상에서는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지만 주봉상에서는 빨간 다이아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월봉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럼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그만큼 현재 이스페타시스가 강한 상승의 흐름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MS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스페타시스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는데 현재 구간에서 캔들만 놓고 보신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벌써 이격이 이렇게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오늘 1차적으로 좀 일부 이익 실현하셔도 되는 날이었고요. 또 만약에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요 13,000원 라인대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여러분들 제시해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다시 간다라면은 2차 목표가는 18,000원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고점들 16,000원대 이상을 얼마나 빨리 가주느냐가 관건이 되겠는데 뭐 내일 정도까지는 좀 쉬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다음 주 초반 이후에 움직임들을 또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대응해 나가는 이러한 전략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이었으면 쭉 더 수익률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신규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가격대 말씀하신 때까지 올 때까지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차적으로는 18,000원까지도 눈높이를 좀 높여서 이야기해 주셨네요. 이 스파타시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강연의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다음 주 이제 다가오는 일요일입니다. 주제가 어떤 주제로 또 이야기를 해 주실지도 궁금합니다. 지난 일요일 날 사실은 네. LG전자를 비롯해서 제오스, 현대, 조선주. 예, 그렇게 네. 이제 여러분들께 세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죠. 월요일 날 어저께부터 LG전자가 여러분들 시총 20조 원짜리가 10% 넘는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와. 오늘 또 제오스가 아주 기분 좋은 그런 상승 흐름이 또 장중에 연출이 됐었고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물고기를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일요일 날 여러분들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 날은 이러한 종목들을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런 어떠한 이 매직 솔루션에서의 상승하거나 급등하고 주도하는 종목을 공략하는 이런 비법을 공개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테니까 종목만 받아가지 마시고요. 같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제가 어저께부터 스페셜로 쪽집게 과외를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중하셔서 이런 강의 시간에도 잠시 후에 또 시작하겠습니다만 노란톡에 입장하시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종목 진단의 질문이 아니고 이거에 대한 질문 던지시면 제가 얼마든지 장중에도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의 주도 섹터에 대해서 공략할 수 있는 비법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일단 궁금하신 모든 분들은요. 6월 4일 일요일 저녁 7시에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서동구 세 글자 입력하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동구 특코스 하면 사실 오후 4시 이 프로그램을 딱 기억하실 텐데 다음 주부터 소장님이 네. 또 다른 프로그램을 또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전에요? 네, 6월에 야심차게 투코스를 사랑하시는 우리 시청자 또 투자자,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장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 시작 전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호응이 좋으시면 투코스 하는 동안에는 매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오전 8시 15분부터 8시 30분까지 가장 핫한 시간이죠.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당일의 스팟 전략 그리고 당일 공략할 종목들 같이 스피드하게 진행을 할 거니까 유튜브로도 여러분들 진행이 될 거니까요. 출퇴근하시면서 화장실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또 여러분들 개장 전에 딱 이 타이밍에 소동구님과 소장님과 함께 하시면은 뭔가 오늘 시장 전략 잡기 좋겠다라는 생각 드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오전 8시 15분부터 시작이 되고요.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셔도 되고요. 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3772번으로 서동구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방송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스파타시 같은 종목 과연 어떻게 잡는지 체계적으로 알려주신다는 이야기를 앞서서 해주셨거든요. 강의 내용 통해서 어떻게 잡는지 하나씩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우리 투코스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들 5월 한 달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좋은 수익을 나신 분들은 축하도 드리고요. 또 수익이 미진하셨던 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시고 투코스 방송을 열심히 시청을 해주시고 또 내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문자 신청을 해주시면 선착순으로 제가 이 강의 끝나고 바로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도 매직 솔루션을 이용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르고 당하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알고 당하면 더 바보라는 소리를 듣죠. 모르지 않고 우리가 하나씩 배워나가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제대로 된 교과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스페타시스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매수하고 또는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또는 홀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과감하게 아니다 싶을 때는 어떻게 포기해야 되는지 이 한 종목에 모든 게 다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4월 22일 날 4월 4일 날 이스페타시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이 종목의 손절가도 제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1차 목표가는 12,000원이었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냉정히 보면요, 여러분들. 일정하게 손절가도 이탈이 됐었습니다. 방송에서 내가 뭐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세 달 전에 뭐 얘기한 종목이에요. 뭐 급등했죠? 손절가 이탈됐다는 얘기 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뭐 노란통에서나 다른 곳에서는 여러분들 7, 8% 수익을 챙기고 조정이 연출이 됐습니다만 여러분들하고는 일일이 제가 방송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스팟 방송을 8시 15분부터 30분까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방송을 하면서 제가 만약에 오늘 추천한 종목이 내일 아침에 안 좋은 흐름이 연출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제가 방송을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AS를 해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란톡 입장을 하시면 그런 AS도 계속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흐름에서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뭐 하락폭이 한 10% 정도 되겠죠. 그런데요, 매수를 그러면 어디서 하느냐.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짧은 순간에 하락은 어떻게 보면은 흘러내리는 듯한 모습에서 아주 힘차게 상승을 하면서 단숨에 여러분들 매수가 기준으로 하면은 공식적으로 한 달 반 만에 뭐 여러분들 61%의 수익을 냈다. 목표가 17%도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배워야죠. 이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매직 솔루션을 이용해서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하고 다시 또 재매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부터 쪽집게 과외를 한다고 그랬죠? 항상 종목을 볼 때 빨간 다이아가 유지가 되고 있느냐 또는 시그널 라인이 같이 빨갛게 전환이 됐느냐 이걸 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상승 유지를 하고 있는 빨간 시그널 라인이 발생이 됐을 때 신규라든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또는 홀딩을 해야 된다. 빨간 다이아가 지속 발생이 되는 시점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이탈한 이후에 발생이 될 경우에는 분할 매수를 하자. 이 적극적인 매수 내지는 홀딩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번 구간에서 이스페타시스가 여러분들 빨간 다이아가 생기고 시작점에서 생겼고 급등했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빨간 다이가 유지가 될 때 많이 올랐으니까 매도하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서 이 시그널 라인을 이용해서 빨간 다이아가 유지가 되면서 시그널이 발생이 될 경우에는 적극적인 매수와 홀딩 그리고 캔들이 빨간 다이아를 이탈하거나 시그널이 다시 또 이탈하거나 나중에 분할 매수라든가 홀딩을 유지한다. 아까
4월 4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 파란 다이아가 형성이 된 겁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는 매도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파란 선과 빨간 선이 발생이 될 경우에는 단기 시그널 선의 이중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1차 매수를 한다라는 것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대로만 여러분들 요거를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스페타시스를 캔들을 보지 말자고 그랬죠. 먼저 다이아를 먼저 보자고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부터 다이아가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제가 요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잘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파란 다이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방송에서 얘기를 했다고 그래도 만약에 매수되신 분들은 경계심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파란 다이아네. 그리고 뒤늦게 이때는 내가 매수를 못했다. 뒤늦게 이스페타시스 재방송을 봤다든가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파란 다이아네. 그러면 매수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제 매수하느냐? 봤더니 선으로 바뀌기 시작하네. 그러더니 여기서 이렇게 선이 연출이 되고 빨간 다이아가 점점 작아졌다가 커지기 시작하네. 자, 여기 시점부터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수를 다시 하실 수도 있었던 겁니다. 시그널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과정 속에서 이러한 수급들,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기관들까지도 가세되는 이것까지도 동시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하는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간헐적으로 들어왔죠, 이때만 해도. 그리고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이런 수급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아와 이제 시그널을 같이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이아와 시그널을 보니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매매하는데 편리성을 가질 수가 있죠. 여기 여러분들 빨간 다이아, 빨간 시그널이 계속 나타납니다. 여기서 잠깐 작아졌지만 다이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때 방송하고 나서 이 빨간 다이아 시그널이 잘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부터 파란 시그널로 바뀌더니 다이아도 약해졌다가 여기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바로 매도의 급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여기서부터 1차 매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파란 시그널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파란 시그널과 파란 선 내지는 다이아가 변해졌다라는 거는 다이아는 뭐예요, 여러분들? 추세를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시그널은 단기적으로 흔들리고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빠르겠죠, 시그널이. 그런데 시그널이 먼저 매도의 시그널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빨간 시그널로 바뀌는 게 아니고 다이아까지도 파랗게 바뀌었다. 그거는 단기 추세가 하락을 보이겠구나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때리고 쭉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빨간 시그널이 또 나왔죠? 또 여기서 좀 파란 시그널이 나오는 듯 했다가 빨간 시그널이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들? 다이아가 작아지긴 했지만 파란 다이아, 파란 선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하셔야 되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어, 1차 매수. 그런데 이게 바뀌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락해요. 여기 구간은 무시. 왜 무시해요? 이 파란 선, 파란 다이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정확한 매수의 시점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여기 시점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이미 빨간 선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빨간 시그널이 나오고 파란 시그널이 혼조되는 양상입니다. 여기서 다시 1차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몰빵입니까? 아니죠. 정찰병을 보내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입질 매수. 1,000주를 살 수 있다 그러면 100주, 200주만 사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소위 골든크로스가 나오거나 빨간 다이아가 점점 커지면서 이
시점이 나온다. 이때 여러분들이 2차 매수를 단행하는 겁니다. 이때 몰빵해도 여러분 괜찮아요. 왜? 시세 초입이니까. 거기에 수급까지도 이제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고 골든크로스까지 났다. 오케이. 눌림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시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격이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다려야지. 신규 매수하시려면. 자, 이것을 같이 가지고 이제 캔들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캔들에서도 여러분들 이 거래가 실리고 외국인 들어와서 으쌰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음봉들이 나왔어요. 다이아는 계속 유지되니까 다시 또 요 직전 고점 돌파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캔들은 작아지고 거래는 감소됐지만 음봉 나와주고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그 이후에 다 깨고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 시도했지만은 또 두들겨 맞고 여기서 또 반등 시도. 그러나 다시 음봉.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여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빨간 선으로 바뀌면서 시그널이 나와주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매수에 가담을 해도 전혀 부담 없는 자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골든이 나왔을 때도 쫓아가서 매수하셨어도 되는 거였고 그 자리가 여러분들 11,000원도 안 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여기서 이렇게 조금 흔들리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그냥 홀딩하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11,000원에서부터 여러분들 여기 꼭지에서 못 팔더라도 막 5,000원, 14,000원, 5,000원, 14,500원, 뭐 15,000원, 16,000원에도 분할 매도도 할 수 있는 거고. 아, 난 못 팔았다. 더 갈 것 같으니까. 빨간 다이아가 계속 유지돼 있으니까 안 팔아도 좋다. 좋습니다. 안 팔아도 돼요. 그러나 신규 공략은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000원대, 14,000원 요 사이가 이제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 거고 여기서 더 도망간다. 아, 이거는 나하고 인연이 안 되나 보다. 그러고 대응을 안 하시면 돼요. 이게 이스페타시스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매수와 매도와 홀딩과 비중 조절과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 일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이거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6월부터 여러분들 기대해 주십시오. 6월 5일 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 아침 8시 15분부터 30분까지 15분에 서동구의 매직 타임. 여러분들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노란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 계시면 링크 다 올려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아침 8시 15분부터 30분까지의 서동구의 매직 타임. 진짜 여러분들의 계좌에 매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내일의 공략주 함께하겠습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종목 상담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문자 상담 저희 지금 접수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가장 궁금한 내용들 함께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또 문자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571번님의 네이버입니다. 20만 원에 지금 30% 비중. 언제쯤 본전 갈까요? 라는 사연이 올라왔는데요. 그 먹통 카톡이라는 오명을 얻었던 카카오에 이어서 네이버도 요즘엔 좀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따는 접속 장애가 발생하면서 불편하다라는 또 이용자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최근에 그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로 긴급재난 문자가 나왔거든요. 네네. 그때 평소보다도 한 10배가량 네이버의 이용한 접속사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트래픽 과다로 일시적 중단이 됐었다라는데 주가가 그래서 그런지 좀 빠지더라고요. 아, 뭐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오늘 네. 사실 저도 뭐 깜짝 놀랐었는데요. 네. 뭐 서울시에서 뭐 오류가 좀 났다. 맞아요. 뭐 그리고 뭐 무슨 뭐 10분 만에 뭘 대피 어디로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좀 그렇고 다만 이제 이렇게 보죠. 여러분들 그 네이버 카카오의 그동안의 명성, 뭐 카카오는 뭐 국민톡이고 그쵸. 또 네이버는 우리가 흔히 뭐 지씨 아줌마한테 물어봐, 지씨 아저씨한테 물어봐 그러잖아요. 지식인. 모르는 거 있으면 무조건 거기 들어가서 치고 뭐 나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길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막 그 많은 분들이 이 경험에 의해서 나는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게 세상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조회수도 떨어졌다 그러고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양도 확 줄었다 그래요. 트래픽도. 네. 그 왜 그렇습니까? 이제 챗GPT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아, 나 서울에서 부산 가려고 그러는데 KTX 3시 것 좀 알아봐줘. 하면? 몇 시에 어디에서 출발합니다. 뭐 다 얘기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검색을 하더라도 이 네이버의 검색은 많은 것들을 펼쳐주고 네가 선택해라.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챗GPT를 뭡니까? 나한테 맞는 정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오류가 됐든 뭐 됐든. 그러니까 내가 나도 조금 똑똑해야죠. 내가 바보 같으면 챗GPT에서 알고 있는 그 내용이 다른 내용인데도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봉이 김선다를 찾아줘. 뭐 김선다 찾아줬더니 막 자기가 소설을 썼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네이버도 지금 AI를 가동시키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우리의 그래도 네이버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카톡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어떠한 것들이 좀 지연이 될 수는 있겠고 현재 시점에서 20만 원의 비중 30%인데 지금 19만 9,500원입니다. 500원을 손실을 보고 언제 갈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의도는 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무슨 뭐 30만 원입니다, 40만 원입니다 아니고 이걸 잘못 적었나? 이외 어쨌든 그러니까 네. 500원 떨어진 것도 불안해 하신다는 느낌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주식하지 마셔야죠. 이건 진심입니다. 네이버를 20만 원에 매수를 해서 500원이 떨어졌는데 이걸 언제쯤 갈까요? 그러면은 그냥 뭐 얼마가 되시든 은행에다가 적금 넣어놓으시는 게 낫죠. 근데요. 위치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이 5월 달에 이러한 상승의 흐름들이 잘 이어져 왔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다이아도 약해지고 선으로 바뀌면서 파란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요 근처 어디서 매수가 됐다면 대단히 매수를 잘못하신 거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일단은 여기서 하방을 잡아줘야 됩니다. 요 자리가 되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요 19만 원부터 20만 원이 거꾸로 얘기하면은 하방을 잡아줘야 될 자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이라도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20만 원이라도 회복이 되면 500원 조금 손실을 보시거나 수익을 내시고 매도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이럴 때는 또 여러분들에 맞게 분봉으로 또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아이고, 이 좀 화면이 지금 좀 깨졌는데요. 자, 분봉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를 보시면 뭐 네이버를 매매하면서 분봉으로 대응하실 수는 없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만 그냥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의 자리에서 깨질 수 있는 저점은 결국은 요 19만 9천 원이 만약에 이탈이 되면 한 단계 더 레벨 다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500원이 빠지면 그냥 매도하세요. 지금 500원 빠진 것도 불안해하시면. 그쵸. 근데 아 그건 아니다.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그냥 버티면 되세요. 그리고 그 다음 자리들이 이제 요 19만 5천 원 정도에 있으니까 19만 5천 원만 이탈되지 않으면 난 좀 버텼다가 아 21만 원 정도에 나는 매도하겠다. 20만 5천 원이나 21만 원 정도에 매도하겠다. 이렇게 그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1만 원 정도로 좀 20만 원 정도 대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3845번님의 대아 TI 종목입니다. 34,949원 맞나요? 그리고 10% 비중이다라고 지금 현재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3,000원대 지금 현재 보유 중인 3,400원대 보유 중인 종목 10% 비중이면 좀 나쁘지 는 아는데 사실은 뭐 철도 관련주가 지금 뭐 큰 모멘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갈 수 있는 지금 힘이 없어 보인다라는 좀 측면에서 수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장의 어떠한 그 이 섹터별 테마의 순환 흐름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잖아요. 있죠, 있죠. 지금은 이쪽들의 움직임이 없어요. 지금 뭐 그림을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나왔던 것이 여기서 이제 한번 같이 나왔고 그리고 하락 그리고 여기서 짧게 나왔다가 급락 이러면서 이제 저점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요 3,040원, 요 3,000원, 3,040원을 저점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 시점에서 이제 재차 상승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 거래도 감소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새롭게 거래가 터져 주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죠. 이쪽 거래량들이 더 많고 음봉들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요 3,300원에서부터 요 3,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요 밴드에 갇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여기까지 지금 내려오지는 않고 있는데 빨간 다이아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내일 요 3,200원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을 시켜주고 안착을 해줘야만 요 3,300원, 400원을 향해서 갈 수 있는데 저 3,150원을 중심으로 해서가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게 깨지면 3,050원까지 내려가는 거니까 내일 저 자리를 잘 지켜보시면서 만약에 물타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한 번 더 내려온 자리에서 해야 되는 자리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3,300원에서부터 3,400원 라인에서는 일단 매도했다가 다시 이쪽으로 매기들이 올 때 공략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400원에서 또 다시 지금 또 공략해보자라는 또 얘기해줬는데요. 일단 조금 더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또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증들 많으실 텐데요. 잠시 뒤에 공략주 통해서 저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동구의 투코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정말 원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차트를 어떻게 보고 싶은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모든 분들 계시면요. 공부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QR코드 타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3738 누르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서동구 세 글자만 보내주세요. 저희가 링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또 매직솔루션 7일 이용권도 노란톡방에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8시 15분부터 우리 소장님께서 또 새롭게 항상 프로그램 하고 계신다고 하죠. 또 함께 하시면서 개장 전에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지 궁금하시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샵 3772번 서동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자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이 진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소장님 어떤 종목을 이번에 좀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이제 코스닥 시장 쪽들의 어떤 급등했던 흐름들이 웬만한 어떤 테마라든가 종목들이 4월 아니면 5월 달에 고점 찍고 뭐 2분의 1, 3분의 1 정도의 가격 조정들이 이제 이루어진 있죠, 모습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어떤 놈들이 돌아서 나와 주느냐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오늘 그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한 종목이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반도체향 하이케이 전구체라든가 고효율 이 태양광 셀
수요가 계속해서 점증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종목이 올라왔을 때 그 급등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이 배터리 핵심 소재 황화리튬 개발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뭐 세종이라든가 이런 쪽에 300억 규모의 생산설비 확충을 하면서 이것이 하반기에 본격적인 가동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쪽에서의 매출도 계속해서 증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러한 모습들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안정적으로 올 뭐 연초부터 시작해서 계속 분기별 이익 증가세도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가의 모습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사실은 바로 이때였죠. 3월 16일 날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6천 원에서 8천 원대로 급등을 해주는 이 계기가 한번 됐고, 여기서부터 이제 주가가 계속 상승의 기조를 보여주면서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또 대반등 주고 일종의 쌍봉의 패턴으로 무너진 이후에 급격하게 하락하는 듯했지만은 오히려 이제 하방을 잡아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자리들이.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12,500원에 대한 지지력이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시점에서 내일 시장에서 시초가 이하 자리를 중심으로 그리고 12,500원을 이탈가로 설정을 해놓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주가의 지금의 위치들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아직은 파란 다이아입니다. 여러분들. 파란 다이아인데 다이아의 이 볼륨이 작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1차 반등이 한번 나왔다가 한번 접어주고요. 다시 시그널이 빨갛게 전환이 되면서 매수 시그널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중 바닥의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일과 다음 주에 이러한 흐름들이 잘 이 14,000원을 중심으로 해서만 유지가 된다라면은 파란 시그널 또는 파란 다이아에서 빨간 다이아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주봉상으로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2주 동안에 걸친 지난번에 조정을 잘 보였고요. 지난주 이번 주 이런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연출이 되면서 거래도 급감돼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줄 수 있는 종목이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1차 목표가는 16,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공략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반도체 향해 관련해서 태양갈생 수요가 이제 많아질 거다라는 측면입니다. 매수가 내일 시가 이하 자리 그리고 목표가는 16,000원 그리고 손절라인 잡아주셨어요. 12,500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공략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돌아오는 또 일요일에 강연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월요일엔 또 언제 해요?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워낙 또 수장님 열심히 또 여러분들 위해서 많은 방송을 마련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더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일요일 날 뭐 여러분들 뭐 항상 하는 거죠. 일요일 저녁 7시 편하게 일찍 저녁 드시고 저와 함께 이번 주, 다음 주에 공략할 종목들에 대한 비법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 아침 8시 15분부터 8시 30분까지 서동구의 매직타임 스팟 전략과 오늘의 공략주 함께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에 입장하시면 다 링크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또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무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투코스만 보시면 그리고 아침에는 서동구의 매직타임만 온라인에서 무료 공개방송 함께하시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십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블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말에 전략 한번 잡고 개장 전에 한 번 더 더블 체크한다라는 생각으로 두 번 여러분들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서동구 세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소장님과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 나눠야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동구의 투코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5월에 또 끝자락의 거래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서동구의 투코스였습니다.